떨려. 아, 아. 아, 떨려요. 처음으로 부모님 앞에서 노래를 하는 거니까 뭐 가족들 앞에서 노래하니까 그게 조금 떨리는 것 같아요. 항상 일하시니까 부러우신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노래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방송에서 하는 겸 제대로 불러드리고 싶어서 꼭 와달라. 엄마 TV 나왔어 이거 해보고 싶어가지고 가족의 자랑이고 싶습니다. 비가 되고 살이 되고. 이게 바로 대학생이고 캠퍼스 뮤직 올림피아드에 나오는 진정한 모습인 것 같아요. 내가 지원 동기를 엄마의 자랑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나 지금 어떤 아들인 것 같아?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자랑이지. 진짜로. 아빠도 안 계시고 너랑 나랑 둘이잖아. 은메달? 동메달. 100팀 중에서 3등 했어. 오. 우리 학교 1등. 멋있는데? 하나, 둘, 셋.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자랑이지. 저는 Dear My Family 해서 저를 사랑하고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김진호님의 가족사진이라는 노래인데요. 아버지를 사진으로밖에 못 봤다고. 아, 네. 그러니까 엄청 애기였을 때 돌아가셔서 제 기억에 남는 모습은 없어요. 준비하면서 가사를 조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걸음이 되어서, 자기야 직접 걸음이 되어서 저를 키워준다는 그런 단어에 대해서 되게 뭉클해지는 게 어머니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뭔가 아무리 막 다 해줘도 저한테 다 못해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누구 못지않게 되게 풍족하게 잘 살아왔고 너무 빈 자리를 다 채워주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번을 기회로 좀 제가 잘 컸다고 꼭 이런 말씀도 좀 하고 싶고 꼭 제대로 된 무대에서 노래를 한번 들려주고 싶었어. 항상 멋지게 키워줘서 너무 고맙고 재밌게 들어줘. 그리고 엄마 꼭 보면서 울면 안 돼. 나도 안을게. 사랑해. 이곳저곳에서